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이번 주 흐름 참 좋았는데 금요일 오늘장 양시장 모두 약간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2000선을 넘어서 2100선 욕심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코스피 1970선에서 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갑자기 조정을 받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지 여러분들 걱정되시죠? 오늘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 활짝 열어뒀으니까 전화와 문자로 많은 접수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금요일장인 만큼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 도움 말씀 주실 이지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지만 저희 위원님께서 이 방에 들어오시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시장 이야기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너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이번 주 내일이 토요일 오후 1시에 무료 방송이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위원님 배너 클릭하시면 함께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열리는 만큼 주말에 어떤 내용을 전달해 드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위원님, 내일 무료 온라인 방송 들어가면 어떤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이 좀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그동안 급락 이후에 가파르게 지금 상승한 변곡점에 들어와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이제 오를지 내릴지, 오른 다음에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주도를 할지, 시장의 변곡점에서 시장의 상황과 거기에 맞는 섹터, 종목 내일 오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 달 한 번 정도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겁니다. 내일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시면 또 5월을 마무리하면서 6월로 넘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새롭게 또 주의를 환기하고 주도 섹터에 접근해야 되는 이유 내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들어오시면 이런 알찬 내용까지 함께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혼자서 너무 시장 대응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이야기를 위원님과 간략하게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흐름 너무 좋았고요. 외국인 수급 드디어 들어오나 우리 시장 드디어 2000선 돌파해서 올라가나 했는데 위원님 오늘 좀 고꾸라졌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아마도 시장에 대한 이제 오늘 그 좀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 좀 있으실 건데요. 결국 이제 시장이 한 2000선을 지금 딛고 1.9번 한쪽, 그러니까 한 축을 담당하는 펀드 쪽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 차익 매물은 어떻게 보면 이 지수 때 나오기 위한 약속된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지난주부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외국인들 수급이 바뀌었던 부분이 오늘 일시적으로 매도로 돌아선 부분은 일시적이냐 아니냐는 다음 주에 판별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과 함께 이렇게 약된 플레이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 좀 단발성으로 거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굳이 이제 매도 이유를 찾자면 이제 그 부분은 차익 실현인데 오늘 시장, 어제 시장 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선물 옵션 파생 쪽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좀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내내 장중을 눌렸던 외국인들 선물 매도 계약 수가 한 5,000 계약 정도 이상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가파르게 하락 쪽으로 좀 밀었는데 장 막판에 2시 넘어서 그 부분이 물량들이 싹 해소가 되면서 마지막 종가 부분에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물량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하락이 일단 단발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이고 단발성 차익 매물에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시장 확인은 다음 주에 좀 더 하고 판단을 해도 충분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이 새로운 이슈도 아니고 학습 효과도 있는데 이렇게 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너무 단기적으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만약 시장이 흔들려서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금요일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 활짝 열어두고 출발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전화와 문자로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이 시간 이지환 전문가님과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상담이 당첨된 분들에게는요.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진단도 해드리니까 오늘은 행운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두고두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문자가 도착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저는 알테오장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62,000원에 50%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좀 문자로 길게 오셨어요. 알테오전을 62,000원에 50% 매수했다가 반은 178,000원에 매도를 했다. 나머지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저는 매수가를 의심했어요. 처음에 62,000원 어떻게 이렇게 바닥에 기가 막히게 잡으셨는지 일단 수익을 절반은 좀 챙기셨다고 하니까 나머지도 욕심이 좀 날 것 같은데 위원님 알테오젠 계속 가지고 갈까요? 굉장히 첫 종목인데 먼저 축하를 좀 드리고요. 굉장히 이제 좋은 지점에서 매수를 하셨고 괜찮은 종목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제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동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쪽에 바이오 제약 화학 쪽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좀 수익이 괜찮은가 혹은 미래가 좋은가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신약 개발에 대한 임상에 목을 메고 있는 기업들 그 부분이 실패했을 때 급락하는 종목들보다는 대형 제약사에서 실적이 좋거나 혹은 우리가 알테오젠 같은 종목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은 작년까지 3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펀더멘탈이 좋지 않는데 사실 올해 이제 흑자로 전환이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알테오젠 회사라는 잘 보시면은 한케 융합 관련된 기술이나 혹은 바이오 시뮬러 관련된 기술 이렇게 제약 바이오 쪽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 기술을 어떤 상품화시키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조그만 바이오 기업들이 전세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파트너를 찾아서 신작을 내기까지보다는 어쩌면 이 알테오젠 같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올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이 바이오 시뮬러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좀 무난한 종목을 좀 안정적으로 찾기 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세트론 헬스케어를 보는데 이 종목도 바이오 시뮬러 쪽에 상당히 기술력을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까지 적자지만 올해 흑자 전환이 기대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62,000원 굉장히 좋은 가격에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가격 잡을 수가 없는데 굉장히 좋은 가격에 들어가셨고 1차적으로 178,000원 차익 실현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점수를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에서는 절반 이상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게 상당히 맞고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 여전히 시세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의 근거는 없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서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또 상당히 점수를 좀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물량은 저는 어차피 차익 실현 좀 하셨으니까 꺾일 때까지 이 종목을 한번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적이 올해 턴어라운드 된다는 점 또 하나는 이 알테오젠은 바이오 시밀러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점에서 저는 한번 꺾일 때까지 나머지 물량은 들고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부터 지금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셔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꾸준히 추천을 해주셨던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종목이고 또 올해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나머지 물량 꺾이기 전까지 좀 들고 가보자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수익 더 많이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문자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볼게요. 위원님, 한국카본 가지고 있습니다. 7,418원에 65%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약수익권이긴 한데 65%면 적은 비중은 아니거든요. 한국카본 어떻게 볼까요, 위원님? 네, 매수하신 가격대가 아마 이제 직전 저점 근처에 있던 금당의 직전의 자리를 좀 잡으셨는데 한국카본은 이제 뭐 이름에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카본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뭐 가장 쉽게 생각하면 낙지 때부터 네. LNG 운반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본과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데 이 회사는 일단 펀더멘털이 굉장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잠깐 이제 말씀 좀 드리면 전체적인 실적을 보시면 작년도 실적이 매출액이 한 2,700억대, 영업이익이 250억 정도인데 올해 보시면은 매출액이 3,900억으로 그리고 영업이익은 460억으로 엄청나게 큰 폭으로 개선되는데 물론 코로나19 영향으로 좀 감안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전세적으로 실적이 큰 폭으로 늘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올해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상승 구간에서 상승은 상당히 예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보다는 지금 가면 갈수록 차트는 좀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사신 가격이 7,418원 좀 고점이긴 하지만 충분히 한번 차트를 좀 대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다만 지금 고점에서 사셨기 때문에 눌림목은 좀 견디셔야 되고요. 한번 정도 눌림목을 견딘 이후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우상향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위쪽에 9,200원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9,200원대에서 직전 고점이 아마 제 생각에는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매도를 하지 마시고 9,200원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요. 절반은 돌파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한번 눌림목을 잘 견뎌야 된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단기 목표가 9,200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견디실 수 있으면 한 번쯤은 홀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65%이기 때문에 꼭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요. 문자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볼게요. KG 동부제철 가지고 있습니다. 13,500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위원님 동부제철 이거 어떻게 볼까요? 사실 이 종목은 이제 4월달에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탈이기보다는 알고 계신 게 이슈로 올랐습니다. 이슈로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실체가 없이 이슈로 올라버리면 급등 이후에 급락할 때 반등이 잘 안 나온다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반등이 굉장히 약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매수하신 가격이 13,500원인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반등이 딱 끝자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급등 이후에 급락을 했고 다시 대반등을 줄 때 13,500원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저항선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지금 지지선은 한 11,0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구간을 11,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겪어야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 만약에 이제 11,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빠른 손절이 필요하다. 다만 이제 이 기간 조정을 겪어야 이 13,500원 매수하신 가격 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1차적으로 가격은 11,000원 지지선에 13,500원 매수하신 가격을 1차 목표 가격으로 보는데 만약 이 종목을 좀 더 길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 목표 가격은 16,500원 정도까지 올라가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섹터 자체가 펀더멘털이 크게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 냉연 간판 쪽은 지금 현재 수요가 그렇게 폭발하거나 재고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게 실적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짧은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매수가 근처에서 일단 손실 없이 빠져나온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KG 동부제철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 11,00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탈되는지 잘 확인하셨다가 빠르게 좀 매수가 근처로 오면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늘? 케이프요. 케이프,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4,200원에 20%요. 4,200원에 20%면 급등할 때 따라잡으셨을까요? 3월 달에 했는데. 3월 달에? 네네. 왜 들어가셨을까요, 케이프? 추천주가 있어갖고 들어갔는데. 추천을 해주셨고. 네네. 알겠습니다. 케이프 진단 위원님께 한번. 모르고. 네네. 네네. 지금 한 2,980원에 오늘 종가 마감을 해서 제가 위원님께 케이프 진단 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추천받고 사셨다, 그렇죠? 네네.
추천받고 사셨는데 좀 가격이 그렇게 낮진 않다 그렇죠? 사신 가격이.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알고 사셨어요? 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잠깐 예. 보고 추천이 나와갖고 샀는데 계속 밀리네요. 그러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추천이 들어갈 때 이제 상당히 좋았을 때 추천 받으실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어렵다 그렇죠. 이 종목은 좀 어렵고 펀더멘탈이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섹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선박 엔진 관련된 부분에서 섹터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참 좋지가 않다 그렇죠. 그래서 펀더멘탈 자체, 기업 자체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나쁘거나 그런 회사는 아닌데 실적이 좀 상승적으로 올라가거나 좀 좋아지기가 좀 어려운 섹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3월 달에 한번 반짝한 이후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에 한번 엮였을 때 반짝한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거죠. 이 종목은 펀더멘탈 자체는.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4,200원인데 조금 높다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보면 차트를 보면 한번 급등한 이후에 지금 급락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들을 소화하려면 이제 옆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지루하게 옆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직전 상담 드렸을 때 지지선을 2550원 말씀 좀 드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2550원 지지선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데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보유를 해야 되겠죠. 손실이 크기 때문에 보유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그 이슈로 올랐기 때문에 펀더멘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펀더멘탈은 거의 정체 상태에서 나쁘진 않는데 좋아지는 펀더멘탈은 실적은 아니라는 거죠. 이슈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어떤 실체가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실체가 없는 상승을 해버리면, 대부분 테마나 이슈로 오른 종목이 그렇다. 이 종목처럼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항상 염려한 부분이 뭐냐면, 이 종목처럼 반등이 없이 급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그냥 그대로 내려와 버려요. 본 가격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 고점에 사면 팔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렇죠. 4,200원 근처에 왔으면 본전에도 한번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사실 이 부분이 그런 어떤 이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해결책이 있냐. 사실 그건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네,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이슈라는 부분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적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판단이 되지만 경영권이라든지 혹은 그 내부적인 문제는 우리가 전혀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단지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주가 흐름이 안 좋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종목 여기다 계속해서 시간이 좀 걸리면 상승은 좀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이 그 이슈에 걸렸지만 펀더멘탈이 굉장히 안 좋다거나 적자 전환하고 그런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좀 보유를 하시면서 반등을 주면 이때는 이제 빠져나온 전략을 생각하셔야 돼요. 수익보다는 내가 손실을 좀 줄이고 빠져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좀 네네. 가지시는 게 좋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반등은 지지선은 일단 2550원 정도 잡으시고요. 42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뭐 펀더멘탈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보유를 좀 하시면 한 4000원 정도 근처에 한번 붙을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한 4000원 정도 근처에 오면 내 매수 오래 걸리면 손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절하시려면 한 3500원대를 네. 좀 잡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밑에서 지금 할 필요는 없잖아요. 3500원대 네. 좀 위로 올라오면 거기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3,500원대에서 다른 거는 가는데 이거는 시장에서 제외된 것 같아서 그렇죠. 아,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 교체 전략은 네. 저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너무 길게 갖고 가지 말고 다음 주쯤 초반 정도 지나면 시장 좀 좋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 네. 따라서 반등 줄 때 한 3,450원, 3,500원 정도 오면 한번 종목을 교체해 보시는 것도 저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케이프 이 종목은 반등 줄 때 빠르게 빠져나오자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른 종목으로 수익 충분히 내실 수 있으니까 케이프는 최대한 빠르게 빠져나온 방법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또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애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없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신데요? 필룩스예요. 필룩스 매수가랑 비중 예. 어떻게 되시죠? 5,100원에 20%예요. 5,100원에 20%. 예. 다시 들어가신 거 아니죠, 시청자님? 아 전에 한번 다시 들어갔던 건데. 아직 갖고 계신 거예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5,100원 언제 매수하셨죠, 우리 시청자님? 한 2주쯤 되지 싶은데요. 2주 정도?
오, 알겠습니다. 지금 횡보하고 있긴 한데, 쭉 가지고 가시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중장기로 좀 필록스 어떤지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종목 공략 참 잘하신다, 그렇죠? 예. 네. 이 종목 제가 한번 목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때 한 예. 번, 저번에 한번 그때, 그때 한번 찰시를 6천, 하셨어요? 예, 6천, 맞습니다. 200원인가, 예, 그때 한 맞습니다. 번, 예. 예. 그때 예전에 한번 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6,200원 30원, 630원인데 거기 살짝 넘어갔다가 여기 걸렸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을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래요. 한 다시 들어간 게한 번. 일단 차익 실현 잘하고 수익 잘 내셨어요. 한번 거기서 한번 끊어갖고 밑에서 다시 매수하시는 부분은 뭐 크게 나쁘진 않지만 조금 더 조금 기다리셔도 조금 되지 않았을까라고 조금 보여지는 게 요번에 이제 위쪽 고점에서는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이제 지지선이 한 4,3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요 정도가 지지선 정도 잡고 내려오는 물량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등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필룩스가 원래 그 섹터 내에서 종목이 나쁘진 않잖아요. 역시 이제 마찬가지인데 섹터가 좋지는 않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는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롤링을 좀할 필요가 있고 이 종목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거나 펀드멘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4,300원 정도를 또 지지선으로 잡고 반등을 주게 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6,050원에서 6,100원 정도 6,100원에서 한 6,100원 정도에서 또 차익 실현하고 또 잡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선 한 4,300원, 목표 가격은 한 6,100원 정도 잡고 또 차익 실현하고 아래쪽에서 또 다시 잡는 전략.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애청자님 필록스로 한번 수익 나셨었죠. 위원님께서 그때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차익 실현하시고도 이제 다시 재공략을 하신 건데 위원님께서 또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자세하게 구간별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번에도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저희 위원님과 종목 진단 가능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900선 지금 안착이 뭐예요? 2000선 바라봤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도 내 종목만 가지 않는다 하면 정말 문제겠죠. 저희 위원님과 오늘 종목 상담 자세하게 받아보시고 다음 장 대응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요. 뭐로 가볼까요?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네,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오늘 궁금하세요? 네, 센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매수가는 21만 8천원에 20%입니다. 21만 8천원에 20%. 네. 물론 정말 좋은 종목이긴 한데, 조금 더 낮게 샀으면 더 좋았을 걸,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 몰랐네요, 저도. 셀트리온 제가 위원님께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사셨어요? 네네, 지난주 예. 정도 산것 혹시 장기로 보고 사셨어요? 단기로 보고 사셨어요? 같아요. 좀 중기 정도요? 중기 정도요. 네. 만약에 이제 이 네네. 종목을 중장기로 사셨으면 잘 사신 겁니다. 이 종목 괜찮은 종목이고, 좋은 종목이고,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장에 좀 변화가 앞서서 IT와 바이오 섹터 좀볼때 충분히 한번 장기로 좀 데리고 갈 만한 종목입니다. 다만 이제 지난 4월 달에 아신 것처럼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가지고 큰 폭의 이제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한번 났고 거기서 너무 큰 이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매물 소화 과정에서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 횡보의 흐름은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에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다만 이제 그 아래 위 박스권이 아래쪽은 하단이 18만 원 정도 되고요. 위쪽은 한 23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약간 이제 옆으로 가는데 계속해서 좀 단기가 아니라면 보유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박스권 하단과 상단을 놓고 봤을 때이 종목은 상단을 넘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실적이 지금 이제 큰 폭으로 좀 개선되고 있고, 굳이 코로나19 치료제와는
그런 부분 이제 이슈화 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펀더멘탈 상에 특히 이 바이오 시밀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지는 확장성을 좀 보면은 충분히 위쪽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오히려 이제 코로나19라는 부분에 뭐 엮이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 흐름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나면 이 종목은 이제 원래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로 보유하셨다면 흔들리지 말고 이 종목은 그대로 보유를 좀 하시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이 18만으로 상당히 좀 멀기는 한데 여기가 지지가 되면 이 종목은 그 밑으로 더 하락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좀 보시되 목표 가격은 제가 봤을 때 한 3분기나 4분기 정도까지 좀 끌고 가시면은 생각보다 상당히 큰 폭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목표 가격은 25만 원 말씀 좀 드리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8만 원 지지로 장기로 4분기 이후까지 좀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좋은 종목 사신 거예요. 아, 네. 저기 혹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 이제 비중이 20%시잖아요. 좀 네. 길게 끌고 가려면 비중을 높이면 안 됩니다. 왜냐면 비중을 높여버리면 가격이 조금만 흔들리게 되면 또 이제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정도 비중을 그냥 좀 편안하게 들고, 이 종목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셀트리온 정말 좋은 종목이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요. 장기로 가지고 가시면 수익 분명히 가져다 줄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이 물량 잘 가지고 계셨다가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예. 네, 잘 들리시죠? 예.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 매수가랑 예.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너무 언성시럽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갖고 계세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16,500원인데요. 네. 비중은 한 15% 되는데 너무 실기입니다. 너무 오래 들고 계셔서. 예. 아, 그럼 이번 주에 사신 게 아니네요? 예, 작전에 오래됐습니다. 한국 화장품 한번 화장품 관련주들 튀어줄 때 되긴 했는데 그죠? 예, 그때 샀어요. 그때 샀는데 지금 한 1년도 넘기됐어요. 1년 넘기셨고 알겠습니다. 예. 한국 화장품 빠져나올라 하는데 전문가님 좀 똑바로 좀 해주시라고 좀.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오래 모여하셨다 그렇죠? 예, 오래됐습니다. 이번에 본전 오셨는데 왜 안 파셨어요? 네. 조금 요 중국 하에 그거 하면 좀 나아가 싶어가 기다릴게. 그 이제 보통은 지금 전인대에서 뭐 나오길 기대하셨다 그렇죠. 그 어제 좀 많이 반영이 됐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주초까지 좀 반영이 됐다. 오히려 그 지금 오늘 열리니까 하락해 버렸다 그렇죠. 예.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인대 예. 나오기 전까지 기대감이 있다가 나오기 예. 하루나 이틀 전에 파셔야 돼요 대부분은. 예.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그거 한번 기억하시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직전 고점은 지금 들어왔다가 조금 기초금 내려가는데 예.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보유하셨잖아요. 조금 더 예.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만약에 이제 본전에서 정리를 하셨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면 예, 이 종목 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하락은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내려올 모양은 아니거든요. 우리 예. 한국 화장품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색조 화장품과 좀 관련된 부분이 많고 이 특히 색조 화장품과 마스크는 중국하고 연관성이 필수적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 이 종목이 그렇게 많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난번처럼. 예. 그래서 아마 뭐 한 번 좀 내려오면 한 14,000원 언저리 13,000원 한 7,8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예. 그 전에 좀 크게 견디셨잖아요. 예, 그 부분과 조금 이제 기대치가 뭐였냐면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이 오늘 경기 부양책 발표했다 그렇죠. 경기 부양책 예. 발표를 좀 했고 특별히 이제 채권 발행을 좀 했고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최근에 이제 좀 뉘앙스를 보면 원래 이제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좀 방문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예. 원래 코로나 관련 없을 때 6월 달이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조금 딜레이는 됐는데 최근에 보면 좀 뉴스를 보면 중국에서 자꾸 우리나라 칭찬한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시진핑 주석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대처능이 가장 뛰어난 나라는 한국과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난주에. 네. 그래서 뉘앙스를 자꾸 보면 어떠냐면 아 머지않아서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방문을 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보통 예. 중국이 방문하기 전에 나오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난주에도 시진핑 주석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칭찬했다 그랬죠. 굉장히 냉대를하다가 뭐 한국이 코로나에서 가장 대처를 잘했다. 한국과 중국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한다고 그랬죠. 지난주부터. 그러면 아마 머지않아서 방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방문하지 않더라도 방문 얘기가 나오면 이런 종목은 일단 뛰잖아요. 예. 그때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가격으로 수익은 못 내겠지. 예? 수익은 낼 수 있죠. 못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시진핑 주석 방한하든 안 하든 방한과 관련 뉴스가 나올 때 있잖아요. 예. 그때 이번에 정리를 하세요. 예. 제가 봤을 때 그때 정리를 하면 매수가보다 예. 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그때가 와서 뉴스가 이슈화되면 무조건 예.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지지선을 굳이 기술적으로 따지자면 13,500원 지지선인데 그것보다는 그 이슈가 워낙 장기 보유하셨으니까 이번에 예. 시진핑 주석 방한한다는 뉴스가 나와서 그러면 이게 테마가 형성될 거고 주가가 보통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뛸 거잖아요. 그때 예. 한번 고공행진할 때 이번에는 꼭 무조건 본전 위에서 차익 실현한다. 이렇게 좀 예. 계산을 하세요. 예. 그래서 시기는 예. 아마 제가 봤을 때 5월 말 6월 초 중반 정도 가기 전에 그 뉴스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오든 안 오든. 예. 예. 그때 좀 꼭 정리를 하세요.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올해 이 종목 들고 계셨다고 하는데 드디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시진핑 주석이 언제 방문할지 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인데 네, 꼭 이 이슈 타서 수익 보고 한국 화장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불러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TV로 저 보지 마시고요. TV 소리는 줄여주시고 저랑 전화로만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예, 들리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잘 들리시죠? 예.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아, 예, 유비케어 예, 지금 그 비중 18%에 샀습니다. 그럼 매수가는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님? 그게 12,800원에 샀습니다. 12,800원에 18%?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유비케어 조금 물려 계시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유비케어 최근에 이슈 받아서 올라오긴 했었는데 제가 위원님께 유비케어 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종목 예, 어떻게 사셨어요? 아, 예. 한 주식한 지 한 2주 됐는데요. 예. 예. 갑자기 이제 좀 친구가 추천을 하길래. 예. 예. 아, 주식 하신 지 2주밖에 안 되셨어요? 예. 그 첫 단추를 좀 잘 깨셨으면 좋았을 건데 아마 친구분도 좋은 주식이라 생각하고 추천을 하셨을 건데 제가 예, 이 유비케어를 예. 사시면은 이제 꼼으로 보거든요. 다른 종목보다 이 왜 사시냐? 왜냐하면 유비케어가 예. 테마가 상당히 다양하게 엮이는 종목이라서 어떤 분은 예. 정치 테마로 타셨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원격 요즘에 이제 언택트 하면서 원격 의료 진료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이걸 억지로 엮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과 예. 관련돼서 샀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유비케어는 예. 어떻게 보면 이 팔색조의 좀 느낌이 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예. 테마가 형성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예. 최근에 이 종목 너무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펀더멘탈이 나쁜 회사는 아니지만 실적이 실적이 그렇다고 해서 좋아진 회사는 아니에요. 그냥 고만고만한 실적을 계속 유지하는 회사인데 워낙 테마에 여기 많이 얽히다 보니까 어디에 얽혔냐라는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최근에는 어쨌든 간에 요 부분이 지금 이제 굉장히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2주 정도 되셨으면 한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차트를 보거나 이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좀 보시면은 이 종목은 앞전에서 한 11,000원대에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나온 다음에 고점을 칠 때 거래량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고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고점에 딱 사신 거예요. 그 가격이 12,800원 위부터 고점인데 12,800원에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렵게 구간에 좀 들어가셨다라고 보여주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반등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2주 만에 사니까 첫 종목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중간에 몇 번 하셨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은데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 청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신 가격대까지 제 생각에 올라올 것 같아요.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는 사신 가격 근처에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식 인생의 첫 종목이신데 손실 없이 매수하신 가격이 한번 그냥 좋은 경험하셨다 생각하시고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안 팔아도 되는 겁니까? 네, 지금은 조금 팔긴 아깝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이 만 원 정도 밑에 좀 있는데 9,300원 정도가 지지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신 가격 근처까지 다음 주 후반부나 그 다음 주 초반 정도에 올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파신 가격 근처 뭐 12,500원, 600원, 700원, 800원 이 정도면 파신다. 이렇게 좀 생각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주식 시작하시고 첫 종목이라고 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비케어 정말 다양한 테마에 엮여있는 종목인데 꼭 수익 보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시청자님 들리세요? 네네. 네, TV 소리는 줄여주시고요. 저랑 전화로만 통화할게요. 네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SK바이오랜드. 메스카랑 비중, 네. 30%. 4만 원에 30%요? 네네. 그래도 수익 중이세요, 그죠? 중인데 앞으로 지낼까 싶어. 막 급등할 때 들어가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최근에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이 종목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지금 뭐 수익 중이다, 그렇죠? 예, 그래도 중인데. 예. 근데 이제 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싶어. 예. 제가 이제 수익 중이신데 그래도 앞에. 네. 참 다행스럽게라는 말을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건지 아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SK 바이오랜드는 뭐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죠? 주로 이제 천연물을 이용해가지고 뭐 의약품이나 화장품 이런 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마스크팩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사신 가격이 이제 4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나왔을 때 딱 사셨는데 보통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크게 나올 때 사면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다행히 이 종목은 밑으로 안 내려오고 옆으로 갔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수익을 기대해야 돼서 손실 없이 팔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4만 원에 매수하셨잖아요. 그러면 4만 원까지 떨어지면 무조건 그냥 본전 처리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4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망설이면 팔 수 있는 가격이 제가 볼 때 3만 5천 원 밑에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만 원을 딱 마지노선으로 잡고 여기서 48,850원 고점이 이제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한 48,000원 근처에 가서 이게 48,850원 넘어가나 못 넘어가나 눈치 좀 보다가 못 넘어갈 것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팔아버리세요. 그때.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장기는 보면 안 된다 그랬지. 예. 그냥 한 48,000원 넘어갔을 때 그냥 눈 딱 감고 20% 수익입니다. 판다 생각하고 4만 원대 팔지 않고 망설이면 분명히 다음 고민 자리는 제가 볼 때 한 3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많이 내려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4만 원에서는 손해 안 보고 판다. 4만 8천 원 정도면 20% 정도 수익으로 차익 실현한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SK바이오랜드 지금 수익 중이긴 하지만 다행히도 라는 말을 위원님께서 붙이셨습니다. 좀 수익을 나고 있는 구간에서 잘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시청자님 들리세요? 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네, 성신양행이요. 성신양의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그 7,500원 30%요. 7,500원 30%? 예. 좀 끌고 가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 거기서 돌아서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자꾸 빠지네요. 그러니까요. 좀 수익 주셨을 때 나오셨으면 가장 좋았을 걸, 그죠? 이게 거래량이 너무 없어갖고, 거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하긴 지금 거래량도 말라 있고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본전되면 그냥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래 될란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더라도 본전에서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예. 네, 이 종목 본전에 나올 수 있어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성시장이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때 이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같이 올랐다 그렇죠? 이때 테마가 형성돼가지고 상당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성시장이뿐만 아니라 이 섹터 내에 있는 종목 다 같이 올랐거든요. 이 종목은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래쪽에 지지선이 예. 6,600원입니다. 6,600원 예.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맞아요. 걱정하지 말고. 6,6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자꾸 빠지니까요. 네, 그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6,600원까지 만약에 가도 여기는 안 내려가요. 거의 확률적으로 내려가기 힘든 자리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본전에 팔지 마시고요. 8,000원 정도에 파세요. 8,000원 정도. 8,000원요. 네, 8,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 종목은 충분히 8,000원에 팔 수 있다 생각하고 내려가더라도 너무 겁먹지 말고 반등이 나온다 생각하고 대신에 6,600원 지지선은 꼭 지키시고 반등 줬을 때 8,000원에는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딱 파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죠. 다음 전화가 바로 행운의 당첨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내 모든 종목들 여쭤보실 수 있는데요. 행운의 주인공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당첨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지금도만 봤었는데. 네, 전화 연결뿐만 아니라요.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위원님께 모두 여쭤보실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접수 주신 게 KMW 맞으시죠? 네, KMW인데 저는 이게 사실은 뭔지 모르고 인터넷으로 보다가 네. 너무 좋은 종목이라고 나왔길래 그냥 맞아요. 5G 대장주로 좋긴 하죠, 그죠? 네, 그래서 딱 샀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새벽에 보니까 사실은 이거 한트가 얼마 안 돼서 밤에 미국 증시 보고 유럽 증시 보고 막 보는데 어제 너무 이제 막 공부하고 거예요. 계시는군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팔라고 그냥 내놨는데 제가 잘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매도도 안 되고. 네, 그래서 그래서 내가 4분의 1씩 막 내놨는데 안 돼가지고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당황해가지고 잘하셨어요.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샀는데. KMW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아, 이거 하도 많이 그걸 해서 말이 20%지 딴 사람들보다 굉장히 크게 뛰어들었어요, 저는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럼 매수가가 그럼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저 매수가가요? 62,900원이요. 62,900원에 20%. 아이고, 네. KMW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내 다른 종목들도 잘 생각해 두시고요. 일단 위원님께 네. KMW부터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주식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보세요? 네. 예, 주식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달인가? 그렇죠. 종목은 좋은 종목 사셨는데 KMW는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네. 방법론이나 접근하는 좀 접근 방법이 좀 잘못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덥석덥석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20%인데 비중에 비해서 금액은 크다 그렇죠. 크다 하셨다 그렇죠. 아니에요. 200주밖에 안 샀는데. 네, 200주 정도라도 지금 금액 20% 정도 비중을 맞으세요? 네. 예, 20% 비중이면 요런 종목을 처음에 이제 주식하시면 5% 요렇게 사 보세요. 다음번에는. 5%씩 천천히 사도 됩니다. 주식이 당장 오늘 안 사면 안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종목,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5%씩 조금씩 사보고 또 한 며칠 있다가 한 주, 뭐 한 달 정도 있다 사셔도 돼요. 또 사보고 이렇게 5%씩 접근하는 방법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에요. 아신 것처럼 이제 5G와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이 5G는 굉장히 좋은 섹터하고 작년에도 많이 올랐고 올해도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3분기 정도 가서 그때 가서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G 얘기 많이 들었다 그렇죠? 네. 우리가 5G 통신 관련 서비스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 네. 부분은 꼭 뭐 모든 나라가 다 해야 되는데 쉽게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좀 딜레이가 됐다. 그러니까 시장 5G가 우리가 쓰는 서비스가 생각보다 한 분기 정도, 2분기 정도 뒤로 미뤄졌다.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그래서 조금 지금 현재는 당장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는데 아마도 5월달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면 이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일 팔고 막 좀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월요일 팔고 화요일 팔고 이러면 안 돼요. 이 종목은. 저는 그래서 월요일날 또 판다고 내놓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조금 네. 여유를 가지고 내가 너무 자주 보지 마시고요. 너무 자주 보지 말고 가끔 생각날 때마다 본다 생각하시고 좀 길게 여유를 가지고 좀 들고 간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1,000원, 2,000원 가지고 이 종목을 대결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종목은 뭐 짧게 보면 5만 원, 길게 보면 한 5만 원까지도 좀 참아야 돼요. 이 종목은. 그 대신에 이 종목은 나중에 네. 7만 원 네. 넘어서 팔 수 있어요. 이 종목은.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잘 견디냐에 따라서. 아시겠죠? 그래서 당장 월요일날 꼭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들고 간다. 여유를 가지고 좀 들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결과를 좀 가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너무 당장 내일 팔아야지 모레 팔아야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가지고 간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삼성 SDI는 저기 팔아야 되나 안 팔아야 되나 그건 또 막 오르니까 또 막 겁이 나는 거예요. 막 또. 삼성 SDI 봐줄게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주식하신 4개월인데 다 좋은 종목 접근하셨다 그랬죠. 예. KMW도 좋은 종목이고 삼성 SDI도 좋은 종목입니다. 삼성 SDI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그건 몰라요. 모르죠. 예. 삼성 SDI는 네. 2차 전지 만드는 회사예요. 2차 전지. 요즘에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자동차, 전기 자동차 아시죠? 전기 네. 자동차가 전기로 간다 그렇죠? 전기로 네. 가니까 안에 배터리가 있을 거다 그렇죠? 전기로 네. 가는 전기는 다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배터리를 네.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삼성 SDI는 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 이 전기차에 공급하는 BMW라는 회사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네, 벤츠 BMW 아시죠? 그 BMW가 네. 이 전기차에서는 전 세계에서 2위 회사예요. 2위 회사. 이 2위 회사에 공급하는 배터리 업체가 삼성 SDI예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루 이틀 떨어진다고 파지 마세요. 만약에 지금 현재 그게 너무 궁금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좀 어렵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12월 달 이전에 팔지 마세요. 12월 달 이전에. 네. 아시겠죠? 힘들지만 네. 이 인내를 가지고 한번 참아보세요. 아, 나 이 종목 무조건 12월 달 전까지 안 팔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종목이 굉장히 큰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안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격적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4개월 되는 게 잘 모르신다 그렇죠? 12월까지 네. 안 판다 생각하고 그때까지 좀 끌고 간다 이런 관점으로 보세요. 이 종목은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 달밖에 안 되니까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 차트 이런 건 아직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배제하고. 그래도 정말 다행스러운 게 좋은 종목에 접근하셨으니까 이 종목은 그냥 12월 달에 가서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가장 완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차근차근 주식 공부하시면서 이 종목 12월 달에 가서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상외의 수익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초보지만 어차피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 행운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KMW나 삼성 SDI를 초보인데 접근하셨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행운이에요. 초심자 행운이에요. 안 그래요. 삼성전자 60% 샀어요. 삼성전자요?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잘 사셨어요. 잘못했다고 혼낼 것 아니요. 같아요. 티켓에서 그건 말 못해요. 그럼 제가 이제 비중 60%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래 하신 분이 사셨으면 굉장히 제가 좀 잘못된 방법을 지적하시겠지만 사실 비중을 너무 높게 산 것만 아니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주식이 있습니까? 좋은 회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삼성전자도 처음에.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는 아예 내년까지 팔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냥 올해 그냥 지금 말씀하신 세 종목 다 있잖아요. 그냥 올해 네. 안 팔겠다 생각하세요. 그냥 마음을 굳게 잡고 안 팔겠다 생각하면 아마도 제 생각에 내년 한 1분기 정도에 가면 어느 날 그거를 딱 열어보면 한 50% 수익은 나 있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지만 이 종목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좋다라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은 앞으로 성장도 기대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든다면은 시스템 반도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 말고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혹은 QD OLED라는 부분 혹은 마이크로 LED라는 부분 OLED라는 부분 혹은 하머니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걸 관련된 정장 부품이라는 부분 등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1위 기업입니다. 1위 기업이지만 앞으로 성장성도 기대가 되는 기업이니까
비중을 너무 높게 사셨다는 것 빼고는 상당히 잘 사셨다 말씀드리고, 세 종목 다 길게 보유한다 생각하고 주식 공부하신다 생각하고 이거 팔아서 잘 모르는 종목 사시지 마시고 길게 가져간다. 적어도 12월 달까지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마음을 굳게 먹고 좀 보유를 하세요. 네, 다 좋은 종목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다 좋은 종목입니다. 꼭 보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교수님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해군의 시청자님, 삼성전자, 삼성 SDI, KMW까지 정말 좋은 종목들만 이렇게 사셔가지고 위원님께서 좀 장기적으로 보자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상담 도와주신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시고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내일 오후 1시에 저희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회 온라인상에서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오후 1시 꼭 기억하셨다가 온라인에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 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